할렐루야. 네. 찬양 성경 방송 3주년을 감사하게 드린 것을 축하드리고 또 오실 육사님, 성사님들, 제 사역자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선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예, 저도 선교를 좀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같고요. 예, 요즘에 시대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기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다 없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 자제 자랑이 아니라 이름이 순종 은혜 충만인데요. 이 찬양이 요즘에 다 있더라고요. 이 은혜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예, 그 가사가,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예, 모든 것 두려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2절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숨을 쉬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아까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데 다윗보다 더 잘 추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국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소와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기를 바라는데요. 네. 저의 삶도 나이는 젊지만 100살이 안 됐으니까요. 네. 산전수전 다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땅끝까지 갔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드렸다가 이제 죽었다가 말라리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해서 지금 뵈는 게 별로 없어요. 테레비 불안한 건지 오래되면 뵈는 게 없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멋있게 보여요. 수술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게 정말 은혜고. 그래서 이 찬양, 요즘 은혜 찬양 뭐고 충만 찬양도 있더라고. 막내가 또 충만이거든요. 성균관 대안학교 다녔는데 또 큰애가 사실은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서울시 공무원이 되게 해주시고 네. 은혜도 간호사로 큰 전문간호사 들어가고 막내가 이제 17세인데 키가 180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또 선교사 대학을 하고 있고 그냥 우리 방송에서 만나서 이 찬양 이 유튜브 이 방송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없을 때는 땅까지 우리가 직접 가서 찬양하고 전하고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찍어서 보내니까 전 세계 인터넷 유튜브만 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작은 교회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예매를 방송을 하잖아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은혜고 감사해요. 이런 뭐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것이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선교하시고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노방에서 버스킹 하는 분 인사 너무 귀하해요. 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찬양 성교 방송에 주신 주님으로 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